정치개혁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또 남재준 원장이 직접 출석해서 지금 들으신 대로 이른바 셀프 개혁안을 보고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못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한편 박근혜 키즈라 불렸던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손수조 전 미래세대위원장이 새누리당을 향한 쓴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기주 LB컨설팅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예상은 했지만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예, 그 민주당은 국내 정치 파트 네. 문제를 갖다가 이제 이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대공 수사권도 이관해야 된다. 네. 그 예산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하겠다는데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답이 없었죠. 아. 또 이제 이 국정원 아이오라고 부르는 정보 요원들의 출입 기관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제 그 언론 정당, 사회단체에 한해서는 출입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민주당 아예 출입을 금지시켜라. 그렇죠. 네. 뭐 국내 파트를 없애자는 건데 뭐 출입은 말할 것도 당연히 없죠. 당연히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국정원이 이야기한 거는 뭐 퇴직 요원이 3년간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부당 명령에 대해서는 심사센터를 만들어서 적법성을 갖다가 그렇죠. 내부에서 심사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준법을 갖다가 통제하는 그 이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이 국정원이 하는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좀 어려울 때 직원들이 그걸 네. 물어서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뭐 그 이 또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해서 이 어떤 입장들을 갖다가 지지하지 못하게 네. 비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요지라고 볼 수 예.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발표한 국정원 내용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것이고 예. 새누리당은 뭐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서 정치권에서 그 이 좀 더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뭐 국정원이 계획안으로 내는 거에 포함 안 된 이제 국회 그 정보위를 상설하는 문제는 그거는 국정원이 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야가 합의하면 그렇죠.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예산 통제에 대해서도 뭐 국정원이 별 말은 안 냈는데 국정원 하고 싶 하지 않죠. 정보비 관련해서 예. 공개하는 데 없다고 남재준 원장이 얘기를 예, 그렇게 했죠. 했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수만이 그것을 파악해서 듣고 또 그 항목별로 구체적인 게 아니라 좀 큰 항목별로 듣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지키겠다고 합의하면 예. 그럼 합의될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야당이 그 이 국정원의 기능 자체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이제 해외에 있는 북한에 있는 간첩들만 잡는 기구로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정원은 간첩이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자생 간첩도 많고 그럼요. 탈북자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능 외에도 또 대테러라든지 그럼요. 또 국가의 각종 그 해외에 대한 이 비즈니스 진출이라든지 예. 이런 문제도 있다. 그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이 디도스 공격 등을 방어하는 기능도 있다. 예. 이 부분 때문에 그건 하지 못하겠다. 네. 그리고 대공 수사 기능을 갖다가 경찰이나 검찰로 이관했을 때 과연 현재 검찰이나 경찰 수준으로 간첩을 잡을 능력이 되겠는가. 국정원도 잘 못 잡아요. 정권이 야권이 되면 국정원도 거의 잡았다가 재판을 하면 할수록 이것저것 이것저것 빠지면서 맞아요. 왕재산 사건이나 1심의 사건처럼 예. 결국은 국가보안법으로 뭐 한 3년 이런 것도 때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경찰이나 검찰이 과연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잡아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예. 거의 불가능하다. 아. 이렇게 보고 있죠. 국정원의 입장은 좀 확고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계획한 어떤 안대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핵심 기능이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아니라 뭐 식물원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반응인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요? 영국의 첩보 요원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 예. 자택에서 무장을 한 채 숨졌어요. 그런데 취재가 들어갔죠. 몇몇 핵심 일간지에서. 그런데 MI6, MI5냐 즉 예. 007이냐 이렇게 예. 물어봤더니 당국에서 부인도 뭐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넘어가 달라는 익스큐즈를 외웠는데 재밌는 것은 영국 언론들도 더 이상 취재를 더 하지 않았어요. 왜? 국가 보안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즉 첩보기관 핵심은 보안과 안보 이런 것들이 예산 같은 것들을 다 펼쳐놓을 경우 투명하게 될 경우 사실 적에게 패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이고 제가 뭐 청와대에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 각 정권 말마다 국정원 내부에서 살생부가 돈다고 해요. 즉 정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이든 뭐 상층부로 올라가면은 줄을 선다고 하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 유리한 자리를 영전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세력에 대한 어떤 명단을 가지고 예. 줄을 서는 거죠. 그걸 가져가서 이 사람들을 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 대신 나는 유리한 자료를 주겠다. 이런 것들을 태생적으로 좀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의 FBI처럼 뭐 국장 임기를 10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또 다른 어떤 장치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민주당이 뭐 평생 야당할 것도 아니고요. 언젠가는 또 집권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럴 때는 국가안보, 뭐 간첩, 테러, 뭐 방첩 이런 거 안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자신들이 10년을 그 집권하고 있을 때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 요원이나 그 기능을 대폭 축소시켰고 네. 간첩을 잡아도 칭찬받기는커녕 왜 이런 걸 잡느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공수사 기능은 국정원 안에서 지금도 가장 이 추운 데입니다. 아... 그리고 승진도 잘 안 되고요. 예. 나이 50대도 뭐 5급, 4급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 지금도 문제예요. 국정원 안에서 대공수사부에 배치되는 순간부터 평생을 딴 데도 못 가고 이것만 하는데 고생은 또 굉장히 하고 위험도 하고 그렇죠. 또 중국도 가야 되고 뭐 그렇죠. 외국으로 또 나가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한단 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집권할 때도 간첩을 잡기 싫어했던 이 야권이 현재 국정원을 더 축소시킨다 그러면 차라리 국정원을 폐지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전에 여기 나와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네. 현재 국정원 개혁 특위에 있는 야당 대표 7명의 위원이 예. 그리고 위원장이 과연 국정원의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안들을 자신들이 여야와 또 국정원과의 3자의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권한을 부여받았느냐. 저는 전혀 부여받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한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깨고 강성으로 몰기 위해서 장 하나나 양성조의 발언이 나오고 있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당에서 강하게 대처해서 뭐 결의안을 채택한다든지 제명안을 갖다가 냈다든지 또 청와대의 홍보수석이 뭐라 했던 부분인 이런 부분까지도 예. 지금 오히려 유도하고 있어요. 여건이 강성으로 반발하도록.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제 뭐 3, 4, 5부터 한 100까지는 장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이 합의 국면에서요. 이런 양상에서 여건과 당정청이 과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 논의가 된다면 가장 먼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사실 국정원에서 지난 대선에 댓글을 달았다. 네. 정책 홍보를 하다가 그 정책 홍보가 정치에 관련 댓글로 갔다. 일탈을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역대까지 나와 있는 역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례 중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의 정치 개입입니다. 예. 그 이전에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야권 정부 스스로도 국정원을 갖다가 정치에 동원해서 예. 공작을 하기를 희망했고 예. 또 더 나아가서 대선 때 그걸 이용해서 이 상대편 당의 대선 후보들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밖으로 빼서 네. 보도시키면서 약화시키려고 노력했고 또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 정치에 이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죠. 예. 그러면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역대 국정원을 이용했던 모든 그 정치의 사례를 네. 갖다가 다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국정원이 어떻게 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사례를. 그런데 예. 지금 보면 사례 분석을 하지 않고 단지 국정원이 댓글에 개입했다라는 문제만을 놓고 국정원 개혁을 한다. 저는 국정원 직원이 애초부터 정치에 기웃거리진 않았다 봅니다. 네. 정치가 잡으면서 반대쪽으로 보이는 또 반대 지역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대거 날리고 예. 자신들에게 건든 사람을 승진시키면서 그 국정원을 이용해서 정치에 활용하고 싶은 욕구를 끝까지 버리지 못했죠. 노무현 정권 때도 국정원을 갖다가 국가 정책의 홍보로 국정 홍보처와 양대 축으로서 했다는 거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온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사례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간첩단 사건들 또 정치 공작들 역대 대선에 있어서 뭐 김대엽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이명박 박근혜의 정보 유출 사건까지 다 놓고 이런 일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경제 국정원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논의는 버려버린 채 예. 현재 야권이 너네들 댓글하다가 잡혔으니까 너네들 기능을 갖다 아예 없앤다 이렇게 가는 부분에는 저는 야권 내부에 또 야권 밖에 있는 강성 친북 반미 그룹에서 민주당을 지금 주도하는 그룹과 연결이 되면서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판은 깨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데 박근혜 퀴즈의 반란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뭐 어디에서는 뭐
반란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준석 씨는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어서 네. 시사도 좀 많이 하고 자주 만났던 편인데 글쎄요.